장구놀이 하면은 이 사물놀이의 꽃은 이 장구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근데 사실 장구보다도 사물놀이를 이끌어가는 건 이 꽹가리거든요. 이 꽹가리가 리드를 해주고 북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징이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우선은 채를 잡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죠. 이 동그란 이 볼 같은 게 달려있죠. 이걸 궁채라고 그래요. 매끈하게 빠진 이거를 열채라고 하고요. 궁채, 열채. 궁채만 내리치면 쿵이에요. 자, 손바닥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받쳐줘요. 이렇게. 위는 살짝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이거를 꽉 잡고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 약지와 마지막 새끼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유를 두고 치고 나서 반동으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쿵! 그렇죠. 가죽의 울림을 그대로 느끼면서 떼주는 거예요. 시작! 쿵! 좋아요. 자, 열채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잘 잡고 손을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두고 이거는 붙여서 치는 거예요. 종아리를 치듯이. 자, 그러면 이거는 쿵! 열채로 치면 딱이죠. 같이 치면 덩이 돼요. 자, 덩, 쿵, 딱 해볼게요. 덩, 쿵, 딱. 덩, 쿵, 딱.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장단을 칠 때 가장 그 좋은 거는 내 몸이 함께 장단을 타는 거예요. 덩, 쿵, 딱. 덩, 쿵, 딱. 덩, 쿵, 딱. 해볼까요? 덩, 쿵, 딱. 덩, 쿵, 딱. 자, 이제는 뭐가 덩이고 뭐가 쿵이고 딴지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삼체 장단을 그 장단을 알려드릴게요. 덩, 쿵, 따, 쿵, 따, 쿵, 쿵, 따, 쿵, 쿵, 따. 아, 헷갈려요. 네. 그러면 리듬을 타면 훨씬 더 쉬워요. 더, 쿵, 따, 쿵, 따, 쿵, 쿵, 따, 쿵, 쿵, 따. 어렵잖아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리듬을 자, 더, 쿵, 따 해볼까요? 더, 쿵, 따, 쿵, 따, 쿵. 쿵따쿵쿵따쿵쿵따쿵쿵따 그렇죠. 더쿵따쿵따쿵쿵따쿵쿵따 더쿵따쿵따쿵쿵따쿵쿵따 근데 그 손으로 되면 더쿵따쿵따쿵 이렇게 손으로 안 돼요 이게. 아니, 입으로 되면 손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입으로 다시 더쿵따쿵따쿵쿵따쿵쿵따 한번 더 시작. 더쿵따쿵따쿵쿵따쿵쿵따 천천히 해볼게요. 더쿵따쿵따쿵 시작. 더쿵따쿵 시작. 이상하다. 같이 끝나야 되는데. 예, 이상하네 이게. 그거 같아요. 그 내가 공공깍지 네 공공공깍. 아 맞아 맞아 맞아. 간장 공장 공장장. 그래 그래. 어떻게 저 이거를. 오 맞아 맞아 정다. 이거 되네 이게. 오 은비 씨 도전. 시작. 오 영재 영재. 오 잘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쿵따쿵쿵따 맞았어요. 이거 못하면 바보 되는 거야? 뭐 너무 불안하긴 큰데 못하면 바보 되는 거야 이제. 나도 지금 봤어.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은데요? 아니, 너만 아니, 못했어. 아니 그 이어서 쿵따쿵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맞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북은 훨씬 쉬워요. 네. 어려운 아니에요. 북도 있으니까 자 국채를 손으로 잡고 네. 가운데를 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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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북은 이거는 하나다. 자 그러면은 징은 가장 쉬워 보이는 듯 하지만 이 징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징을 잘 치면 웅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하는 소리가 들리게 치게 한번 쳐볼게요. 시작! 네. 좋았어요. 뭔가 경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그런데 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게 뒤를 살짝 받쳐주면서 이 가운데를 툭! 시작! 네, 너무 딱 받치고 있으면 징이 울리지 않아요. 내 손 괜찮아요? 네. 어떻게 진경 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경 해보자. 준비. 네. 이게 왼손으로 여기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여기 위에다 살짝 대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돌리면서 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것 다른 악기들은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징은 기다리잖아요. 그동안 멋스럽게 채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죠. 우선은 치기만 해볼게요. 시작.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네, 너무나 부끄러운 칭이었어요. 자,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좋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런데 아까 우리 재환 씨처럼 손이 징을 너무 잡고 있으면 울리지가 않아요. 그냥 받쳐주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징 해볼게요. 시작.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꽹과리를 한번 해볼게요. 꽹과리는 대체로 여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끼워서 나머지 손으로 받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리는 끼우지 않고 이 손바닥으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아예 손을 다 넣어서 받치기도 해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거를 지탱을 해준 상태에서 이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막힌 소리가 나죠. 네. 이걸 열고 치면 열린 소리가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고 치면 갱이 되는 거예요. 갱. 열고. 네. 어머나 부끄러운 갱이었어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좋아요. 그리고 붙인 상태에서 치면 지 이거 되죠. 이걸 이어서 하면 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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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좋았어요. 우리 준경 씨가 이 금속으로 된 악기를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난 안 들었는데. 난 오로지 내 것만 지켰었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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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너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저 꾸예요. 나와서 우리 재환 씨, 로미나 씨, 은비 씨 그리고 준경 씨까지 모두 이 돈과 쌀의 복을 골고루 받아서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게 해주시오. 와 대단하시네 진짜. 우리 로미나 씨도 가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 기운을 받아서 가끔 한번 들려주세요. 와 선생님 소리 듣고 제가 못하겠는데요. 요리사 뒤에서 요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어떻게 노래해요? 우리 로미나 씨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정말 잘하세요. 너무 잘. 근데 저는 얼마나 전 이거 앨범 내는데 거기도 좀 미녀 풍성 있는 노래 있어요. 에헤라디아라는 노래인데 후렴이 그냥.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많은 슬픔 털어버리고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웃으며 살아가련다. 이거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세상에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예, 예. 벌써 더 덩덩지. 우리가 이렇게 국악기를 직접 연주를 해보고 소리도 해보고 이 장단이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흥겹고 신나잖아요. 은비 씨 어땠어요? 진짜, 전 진짜 국악 처음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오늘 체험도 해보니까 제가 배웠던 게 뭐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술이라는 자체가
항상 무슨 상황인데도 다 이렇게 소리로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지금도 너무나 멋진 음악들로 사랑받고 계시지만 또 놀라운 음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배우다니.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 있어요? 네, 우리가 구강 여행을 왔지만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바로 포도의 고장, 와인의 고장, 영동이잖아요. 자, 우리가 신명을 한바탕 놀았으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와인을. 오, 야, 대단하시네요. 와인을 만나러 좋아요. 가보시죠. 가! 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멋지고. 대단하시네요. 자, 가봅시다. 멋있다.